won't be no more. You're thinking I'm a fraud, don't be so sure. I wish somebody made guidelines on how to get up. 네, 제이콜의 사이드라인 스토리 듣고 왔습니다. 예, 옆줄 예. 얘기. 옆줄 이게 새벽에 굉장히 듣기 좋아요. 옆줄 스토리. 아. 이거 노래가 딱 나오기 전에 앨범에는 또 인터루드가 있잖아요. 네, 아 그게. 맞아요. 네, 네. 그 피아노로 저는 이제 노래를 랜덤으로 좀 많이 들었어가지고 인터루드만 나오고 노래가 안 네. 나올 때가 꽤 많아요. 차에서 노래를 듣다가 그래서 굉장히 인터루드만 또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 옆줄 얘기는 어떤 얘기인지 뭐 대충 아시나요? 옆줄 얘기는 네. 디액션이 가사 같은 거 잘 안 보시나요? 아 이거 가사를 봤는데 가사가 굉장히 멋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갖고 네 좀 뭐 그 아, 모르겠어요 약간 되게 방송하고 부적합한 것 같아가지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적합하게 표현하기가 어렵네요 제가 기억에 남는 구절들이 저는 약간 뮤직비디오에서 약간 그런 번역된 걸 한번 봤었는데 네 저도 그걸 봤어요 굉장히 인상 깊게 봤던 가사를 또 굉장히 잘 쓰는 그렇죠 그런 아티스트인 것 같아요. 딱 할 말만 쏙쏙 잘 골라 쓰고 있어요. 그렇죠. 또 이 사람 또 항상 얘기하는 얘기지만 이 사람 노래 들으면 항상 또 그 얘기를 해요. 사기 캐릭터. 사케. 아, 사케죠. 사케. 겨울엔 뜨거운 사기 캐릭터죠. 멋있어요. 그리고 네. 아, 난 동작도 너무 좋아요. 아, 아 그래요? 맞아. 동작이 네. 너무 멋있어. 그래서 약간 궁금한데 그 언터처블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그런 MC 그런 아티스트 누가 있나요? 저는 하이톤이랑 원래 그런 분들 되게 좋아해요. AG, Big L, AG, Big L, 뭐 고스트페이스 킬러, 고스트 막 그런 약간 그런 딱 그런 류. 고스트페이스 진짜 오랜만이다 이름 자체도. 막 다 약간 하이톤만 찾아 듣게 되니까 처음엔 또 옛날에는 막 그런 것도 막 레퍼런스 잡고 막 그러니까 처음 랩 시작할 때는. MGK는 어떻게 생각해? 한남동 MGK라는 소문이 돌던데 요즘에. 제 몸이 MGK라. 옐라 울프라. 그런 친구들이 많이 나와줘야 돼요. 많이 나와줘야지. 다 하이톤의 끝판왕은 사실 에미넴 아닌가요? 아 에미넴 너무 좋아요. 저는 당연히 너무 저는 요새 좋은데. 에미넴 노래 듣다 보면은 너무 노래를 너무 하이톤으로 노래 너무 높게 불러요. 나라 노래. 아 김경호 씨보다 더 높은 것 같아요. 가끔 좀 그런. 근데 약간 그래도 정박에 끊어지는 걸 많이 좋아하긴 하는데 페프스 막 이런 스타일. 아 그런 느낌이 그렇군요. 뭐 유동적으로 변한다고. 저도 역시 뭐 항상 좋아하는 아티스트들이 변하는 것 같긴 해요. 그런 또 유행이 바뀌기 때문에 2013년은 또 캔드릭이 휩쓸었죠. 그렇죠. 네. 뭐 또 옛날 얘기를 또 언터처블 옛날 얘기를 또 해보려고 하는데요. 무섭다. 옛날 얘기. 네. 옛날 네. 두 분이 팀으로 만나게 된 계기는 어떻게 해서 만나게 된 건가요? 그 어렸을 때 연습생 시절 때 아니 그거 아니고 우린 팀으로 해야겠다 약간 아니 아, 연습생도 그것도 우리는 이제 힙합 한다고 그렇게 된 거였는데 네. 처음에는 인터넷 제가 뭐지 웹으로 막 공연 되게 많이 하고 다녔어요 고등학교 때 동아리 활동 되게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 누가 연락이 온 거예요 같이 해볼 생각 없냐고 네. 근데 그 친구도 저보다 동생이었어요 누구예요? 제가 아는 사람인가요? 아니. 모르는 사람이에요? 지금은 전혀 이쪽 일을 하지 않고 있는데 네. 그래서 만나러 갔는데 이제 고3 때 네. 만나러 갔는데 그 친구가 디렉션을 데리고 나왔어요. 근데 그 친구는 약간 힙합 안 좋아했어요. 근데 둘만 힙합 좋아하니까 네. 그때 막 밀림하고 막 이럴 때니까 아 밀림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청취자분들께 뇌동훈 네, 밀림이라고 예전에 인터넷에 음악을 올리는 사이트가 있었어요. 네, 자기 굉장히 지금 한국 힙합의 성지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그게 없었으면 한국 힙합이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맞아요. 네. 자기 페이지 다 하나씩 있고. 네. 저도 밀림 출신이었고 그 차트가 따로 있었죠. 거기. 네. 그리고 뭐 차트도 있어. 더 콰이어, 키비 다 있었어 다. 마이너스, 딥플로우, 랍티미스트 뭐 등등등 다 밀림. 저 역시도 밀림을 통해서 랍티미스트와 뭐 마일드비츠, 라임어택 이런 친구들 거기서 만나서 네. 힙합 음악을 하게 됐던 것 같고. 예 아무튼 둘 다 그때 딱 만났는데 밀림 하려고 아 나도 페이지 있다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이런 얘기 하면서 이제 공감대가 형성되니까 네. 둘만 친해져 갖고 나중에는 둘이 이제 팀을 하게 됐죠. 진짜 되게 음악 SNS 같은 느낌이네 지금 생각하니. 팀으로 하게 된 건 제가 제 기억으로 근데
그 원래 개개인을 따로 활동을 하다가 부산에 내려가서 팀을 하게 된 거 아닌가요? 따로 그렇죠. 활동을 하진 않았죠. 활동을 하진 않았어요. 아 그랬나요? 작업하고 있었는데 아. 갑자기 부산 내려온 거예요. 근데 굉장히 궁금한 게 두 분 다 부산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제가 알기로 뭐 그냥 부산 사람이 아닌데 도대체 부산에서 활동을 왜 한 건가요? 아니, 모르겠어요. 왜가 아니 왜 틈새 시장을 노린 그러니까, 건가요? 서울에서는 뭔가 안 될 것 같아서 이게 아 그게 아니고 그때는 그런 계산을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냥 아니, 제 기억에 부산에 그 당시에 이제 음악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넘어가갖고 네. 부산에서 그때 제이지라는 클럽이 오픈했는데 이제 네.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죠. 힙합 쪽에서 장고영이라고 장고영이 네. 쌍물로 불러먹었지. 그 형이 이제 클럽 오픈을 하는데 그 장고 씨가 장고라는 분이 아는 친구의 또 아는 형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야, 아는 형이 클럽 오픈한데 거기 가서 공연도 하고 일도 하면서 한번 지내볼래 해가지고 그렇게 제의를 받아가지고 그래 그냥 되게 생각 없이 그냥 그 스무 살 때 바로 내려간 거예요. 저희가 21살인가 20살 때 네. 짐 싸갖고 예, 그 장고라는 분 거기서 만나가지고 거기서 같이 공연하고 이제 저희 둘이서 그때는 클럽이 이제 저녁에 오픈을 하고 저희가 바텐더를 봤어요. 바에서 네. 주문을 받고 네. 그러다가 막 한 피크 시간 있잖아요. 12시 1시쯤 되면은 올라와서 공연을 해요. 공연을 하고 다시 바로 가요. 뭐 그 도대체 알바인가요? 뭔가요? 끝나면 청소하고. 그러니까 그거죠. 뭐 되게 오그라든 걸 수도 있는데 되게 이게 내 꿈이었으니까 뭐 청소라도 하는 마인드로 그 일을 했던 거예요. 그때 어떻게 또 월급을 많이 받으셨나요? 월급 안 받고 했죠. 안 받고 했어요. 못 받았지 뭐. 근데 그 오프닝 게스트를 항상 했는데 아. 그때 도움이 많이 됐죠. 네. 정말. 그러니까 사실 뭐야 언더그라운드도 우리가 하기 전이니까. 근데 막 메인 게스트들이 막 진우션, 다이나믹 듀오, 뭐 리쌍 막 이런 되게 유명하신 분들이 막 오시는데 항상 저희가 오프닝을 할 수 있었죠. 그런 게 되게 좋았어요. 그 당시에 그 부산에 이제 청취자분들이 이제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그 나는 기억 중에 하나가 그 부산에 이제 연고로 그 제이지라는 클럽을 연고로 해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또 크루가 있었잖아요. 지기펠라즈죠. 지기펠라즈. 네. 지기펠라즈란 그 부산을 연고로 한 제이지를 클럽을 연고로 하는 그냥 의리를 앞세운 대머리들의 집단이었죠. 네. 의리로 앞세운 대머리들의 파이팅 넘치는 음악하는. 근데 그 당시 대머리셨나요? 저는 대머리였죠. 아. 지기펠라즈에서 그때 그분이 머리가 있으면 그분이 머리를 다 자르고 다녔어요. 네, 바리깡을 들고 막 쫓아다녔어요. 진짜요? 유일하게 버틴 사람이 슬리피죠. 아. 저 계속 도망다녔어요. 왜냐면 장발이었거든요. 장발은 쉽게 못 자르거든. 묶고 다닐 정도였어요. 지기펠라즈에 저 혼자 머리 있었어요. 아, 굉장히 유니크한 존재였겠네요. 워크세트도 없었어요 그때. 나도 교복 없었어. 교복 같은. 아 맞다. 지기펠라즈는 또 옷도 교복 같은 그 옷을 또 입었던 네. 걸로 기억을. 치카노 룩의 선두주자들이었죠. 아, 그렇죠. 그 약간 치카노 룩이라고 히스패닉 계열들이 그러니까 멕시칸 그런, 네. 그런 옷 코스프레 네. 멕시칸의 화이팅 넘치는 형들께서 입으시는 네, 아무튼 네. 오늘 또 언더채널 분들을 모시고 이상한 얘기만 했어. 초이스 음악 5 들어보고 있는데요. 이번 두 번째 음악을 들어볼 차례가 됐어요. 어떤 노래를 이번에 가져오셨나요? 아, 또 제가 가져온 거네요. 미구엘 미구엘 맥주 아니죠? 미구엘의 How Many Drink? 예, How Many 또 술과 관련된 제목이네요. 자 그럼 미구엘의 How Many Drink 먼저 듣고 와서 음악 토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Yep.